애들이 신나게 한번 할게요. 박수 주시면서 같이 한번 즐기실게요. 어, 자, 가자. 춤을
시간 되세요? 시간 되시면 두 분 늦둥이라도 하나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늦둥이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 그쵸?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 시간 없고 관리 여기는 아까 보여주셔. 무슨 내 누나분이 주머니로 나오는 거 봤는데. 이어서 넣어라고. 그럼 나도 아모르파티 한번 할까? 아모르파티 할까? 아모르파티? 나도 만 원만 주면 안 돼? 아, 이만 원 오빠가 준 거고, 오빠가 준 거지. 아, 나는 언니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몰라. 남들은 돈도 잘 받으면 난 돈 달라고 하면 존 준다 그래, 존. 아, 내가 미쳐버렸다. 제가 품바 생활 20년째 하면서 뭐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다 했지. 그래서 그때 싫어. 주워도 싫어. 주워도. 에이? 오빠 거 뭐 틀리긴 틀려. 내가 다 먹어본 결과 그렇더라고. A라는 사람도 먹어보고 B라는 사람도 먹어봤지만 모두가 똑같더라. 그 새끼가 그 새끼더라. 에이? 뭘 뽑아요? 신은 안 먹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다 보니까 A, B밖에 없더라고. 신은 없어. 다 그 새끼가 그냥 그 새끼가. 자, 노래 한번 더 신나게 갈게요. 저기 나 언니 장군 좀 하나만 올려줘봐. 장군 좀 하나만. 오빠는 우리 사장님 얼굴이 빛나는데 오빠는 이렇게 우중충해. 무슨 고등어패 타고 오신 것 같아. 오빠는. 에? 누구지? 에? 김성호 찾는데요. 김성호 누구예요? 김? 예? 아니 여기가 무슨 사람 찾는 비하소예요? 에? 시끄러. 나나무 꼭 저런 오빠들 왜 이렇게 만나 몰라 진짜로. 그래서 자 우리 나훈아 가수님의 영영 한번 가도록 할게요. 영영 디스코로. 이 노래 좋은가요? 영영 좋아요. 이 오빠가 막 갑자기 속 죽여가지고 속이 막 죽는 거 같아. 여보도 너 나오노라 아이라이가 하면 안 되는데 아이라이야. 네? 아이라이야. 아이라이가 노래가 있어요? 모르나? 모른다. 근데 아까부터 계속 반말이냐? 너 말만 나하고 용 했다야 똑같다야. 오빠가 반말하니까 나도 반말하지. 나 보니까 나랑 뭐 나이도 그냥 한두 살 차이겠구만. 어쩌면 내가 더 많을 수도 있어. 내가 보긴 일서 그렇지 집 두 채 들여서 다 뜯어 고쳤어. 32년생 알아? 32년생 개띠! 32년생 개띠 맞아요 근데? 나는 신선생이 개띠다. 얘는 개한테나? 올해 70년생이다. 그럼 개띠 한참 놓잖아 이 까불어 그냥 그냥. 자, 영영 한번 갑니다. 디스코로 가자.
Come on.
Thank you.
수준이 틀려. 오빠는 그냥 벌써 다 고급스러워 보이시는데 오빠는 그냥 언제 이렇게 다리 꼬고 있나 모르겠네. 아까 오빠 할 때는 막 그냥 다리 벌리고 좋다고 뛰어다니 나한테 딱 보이는 거야. 그거 봐. 이 오빠는 그래도 다리 벌리고 빼시는데 그래도 거시기니까 우락하시잖아. 오빠는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있지. 아니 안 볼래요. 자 오늘 정말 이렇게 어머나 누구의 사랑의 씨앗인고 너무나 예쁘다. 나도 얼른 시집가서 저런 애기 하나 낳아야 될 텐데 어떻게 낳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그치? 어. 낳을 수 있을까요? 낳을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된다. 가능해. 에? 가능해. 가능해. 가능하면 나도 그러면 낳을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 오빠 이쪽으로 왔는데 나 오빠 얼굴 보고 진짜 이랬던 것도 다 까먹게 붙어서 오빠 이쪽으로. 네? 아씨 말을 해가지고 뭐 들을 저기가 말해 말길 알아들어 먹어야 뭐라고 하지. 네 오빠 이쪽에 앉아있어 이쪽에. 네 그쪽에 앉아있어. 어, 저쪽 저만치 너 거기 앉아있어. 오늘 이렇게 발걸음 주시고 귀한 돈도 주시고 박수도 많이 주시고 예쁜 눈길로 바라봐 주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축하 한마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루고자 했던 소망들 다 이루셔도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건강하시면서 마음 편한 게 최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지내시기 바라면서 자 축하하고 덕담 한마디 갑니다. 시방삼세 부처님과 84,000번부와 부살성삼문 스님 내 지성기 여난이 자비하신 노력으로 구가 살펴주시옵시고 299,000동명동이 대자대비 소원성취 건강발언이라 우리 진주시 유동축제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가수는 발걸음마다 동쪽으로 하면 재수소망 이루시고 서쪽으로 가면 소원성 이루시고 남쪽으로 가면 망고복덕 이루시고 북쪽으로 가면 아프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내 모습 그대로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쯤 박수를 한번 부르죠.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힘내라고 박수 한번 주실까요? 힘내라고. 더불어서 잘한다, 우와 이런 것도 한번 해주실까요? 시작. 그러면은 이 함성이 힘입어서 나 좀.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
노래도 참 잘해요. 혹시 풍각쟁이라는 노래 아세요? 풍각쟁이. 노래 하세요? 없나? 노래 수준 있으시네. 역시 부모님 고마워. 당장 소개해줬어. 저 풍각, 예, 풍각쟁이 하나만 구하고. 풍각쟁이 말고 광대에. 샌들에서 고마워. 우리 단장님 노래예요. 이거 혹시 아세요? 저희 풍가들이 난타로 광대 막 치는 건 우리 단장님 목소리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도 그냥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갑자기 그냥 한 90대 할배 목소리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풍각쟁이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거 새로 나온 노래인데 이 노래 괜찮더라고요. 풍각쟁이.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노래를 아시네? 풍각쟁이를? 자, 풍각쟁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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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마음은 먹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처음 불러봤는데 자 지금은 누나 올 거야.